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식적인 기도만 하게 됩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듣고 싶은 것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기도하세요. 슬픈 마음이 있으면 슬픈 마음 있는 그대로 솔직한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문학 작품 같은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것도 체면상 구하지 말고 솔직하게 구해야 합니다. 체면상 두루뭉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두루뭉실하게 응답이 옵니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이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왔는데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감사, 아버지께 찬양, 계속 이런 말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가 나에게 왜 왔는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많이 구하고 많이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구하세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구하세요.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기도하세요.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속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때도 있는 것이고 돈을 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도 세속적으로 사용될 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을 정직하게 구하세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구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맹인된 자에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맹인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보는 것이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회복을 구하는 것이, 치료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솔직하게 구하여 풍성하게 받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